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울컥한 거 아니고요. 여러분 어떻게 노래 괜찮으셨어요? 이 발라드 트로트를 불러드리니까 더 아까보다 더 호응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? 네, 사실 여러분들 앉아계신 분들이 보니까 평택 가족 여러분들도 계시고 가족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냥 무엇보다 가수의 입장으로서는 노래로 그냥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조금 분위기 전환해가지고 조금 신나는 노래 들려드려도 괜찮으실까요? 이 노래가 끝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앵콜도 안 해주시고 박수도 안 쳐주시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노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앵콜을 해주셔야 제가 한 곡을 더 부르고 갈 수가 있어요. 해주실 건가요? 해주실 건가요? 알겠습니다. 지금 그래서 불러드릴 노래가 속담 파티라는 노래를 제가 얼마 전에 냈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제 우리 옆에 보니까 언니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. 좀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계시고 아유 알았어 안녕하세요. 아빠님도 오셨네. 자 이 부분을 속담인데 이 부분만 따라해주시면요 우리 댄서들이랑 막 춤을 추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. 도와주신 건가요? 자 이 부분만 따라하시면 돼요. 다 같이 꽁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인생사 속담 파티 빠르게 꽝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인생사 속담 파티 한번 열심히 속담 파티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머리 위로 박수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아름다우신 여러분들 함성 준비 되셨습니까? 함성 준비하시고 저 말인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네. 오로 가도 저울로 가지 감사하네.
Yeah, yeah, yeah.